소주. 얘는 소주. 얘는 맥주. 우리가 제일 점에 주위에서 많이 접하는 게 소주 맥주잖아요. 그래서 소주 맥주 지었어요. 오, 반갑다 소주. 맥주도 아니야. 너도 며칠 있다 불침번 사야 돼. 불침번이야? 아니 애들이 불침번을 사요? 멧돼지가 복숭아나 사과에 단내를 맡고 가온에 많이 들어와요. 그래서 매년 이맘때쯤이면은 개 다섯 마리를 교대로 불침번을 세우고 있어요. 이 작고 명랑한 녀석들이 험상궂은 멧돼지를 상대할 수 있을지 허허 참 걱정이 되는 거냐. 이 네 눈박이는 천둥, 그리고 이제 얘는 도사. 어우, 천둥이 아주 듬직한데요. 도사는 이름대로 불침번 도사 같네요. 자, 오늘은 누가 불침번을 쓸까? 충성심 강한 녀석들 서로 나서는데 과연 오늘의 불침번은? 토르가 제일 나가니까 네가 오늘 불침번 사. 알았지? 토르 인사드립니다. 토르, 불침번 들어가는데 그렇게 좋아? 자, 이쪽으로. 토르를 데리고 복숭아 밭으로 가는 보자농부. 아, 너무 힘이 좋아. 과수원에 불침번을 둘 정도라니 그동안 멧돼지 피해가 얼마나 심했을까요? 복숭아 따먹으려고 가지를 다치잖아요. 그래서 사과도 마찬가지로 사과 따먹기 위해서 가지까지 다 찢어놓고 사과 다 따먹고 그러다 보니까 이 개를 불침번을 세우는 거예요. 잘 지켜. 멧돼지 못 오게. 자, 안녕. 이렇게 부자농부의 하루가 마무리됩니다. 다음 날